볼까요? 자, 요거 암기 문제 한번 넣어볼까요? After 8 days in the hospital.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he's in the hospital.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히 그냥 병원에 있어. 이런 얘기일까요? 상황을 봐야겠죠? 이럴 때는 입원한 거죠. 그죠? 입원하고 8일 뒤. 병원에서 8일 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fter 8 days in the hospital. 이렇게 쓰는 거예요. After 8 days in the hospital. 근데 이것도 after의 모양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뒤에 한번 보죠. After 8 days in the hospital, Jimmy woke up and but he couldn't talk or walk, walk or talk, walk or talk. 다시 한번 볼게요. After 8 days in the hospital, Jimmy woke up, but he couldn't walk or talk. 이랬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코마 상태가 아닌 게 어딘가요? 자, 아무튼 after 한번 보겠습니다. 이 after 모양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8 days later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뭐 8일 흐른 뒤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after 8 days in the hospital 이렇게 되면 병원 우리 병원에서의 8일 뒤또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입원하고 8일이 지나고 나서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연습 문제 1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을 빼기 시작한 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실화였습니다. 예전에 몸무게가 이만큼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600파운드. 자, 그 사람은 몸무게가 600파운드야.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될까요? His weight is. 그죠? 몸무게가 600파운드야. 어떻게 쓰면 될까요? 걔는 몸무게가 600파운드야. 이 웨이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요, 히 웨이스 그럴 때 아마 제가 이렇게 받아쓰기를 했었나 봐요.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웨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히 웨이스 about 600 파운드예요. 그러면 600 파운드가 몇 킬로그램 정도 될까요? 요게 그런 겁니다. 잘 안다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똑 떨어지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100 파운드가 100파운드가 얼마 정도 될까요? 킬로그램으로. 이게 45킬로그램 정도 됩니다. 야. 그러니까, 파운드에서 킬로그램, 저기, 파운드에서 킬로그램 이렇게 전환할 때는 두 배가 좀안 된다. 두 배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100파운드면 이만큼인데, 600파운드면 몇 킬로그램일까요? 그쵸? 93? 27. 그러니까 270, 80, 요 정도 되는 거, 몸무게가. 약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한 명이 6인조 걸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프로필상은 대부분 40 몇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진짜 사나 이런 데 가면 나오잖아요. 뭐, 47 그랬는데, 52, 뚜둥, 막 이런 거. 47kg가, 아니, 키도 그만큼 나가는데, 47kg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랬더니 어떤 여자분께서, 아, 우리 딸은 165에 45에요? 이러신 여자분도 계셨어요. 우리 딸은 그렇다고. 아, 내 모델이시군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남자 몸무게 그만큼 나갔던 거, 600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붙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이제, 뭐, 누구야? 여기 이제, 서련, 여기 한쪽 팔 서련, 여기 이제, 뭐, 한이, 여기 누구 이제 해가지고 한 명씩 붙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얘기가 있었는데 이 얘기 왜 했지? 그래서 그 사람이 살 빼기 시작한 뒤로 이제 아름다운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이대로면 죽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You need to get a special coffin. 관을 또 새로 하나 짜셔야겠군요. 그 사람이 들어가려면 관이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여섯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관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요런 모양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그냥, after 8 days in the hospital. 병원에서의 8일 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건 모양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자, 살을 빼기 시작하고 나서 8일 뒤. 얼마 뒤요? 몇년 뒤? 시작한 뒤? 그럼 한번 이렇게 써봅시다. 살을 빼기 시작한 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After he start began started도 좋고 began도 뭐 좋죠. 뭐 after he 뭐 began to lose weight, he met a beautiful woman. 이렇게. 그럼 after he began to 이렇게 쓸 수도 있죠. After he began to began to learn English 이렇게 쓰면 자,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찍었는데 옛날에 입던 바지에 이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간 사진을 한번 찍어서 올리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입던 바지. 270kg 했을 때 입었던 바지에 부인 들어가고 한쪽에는 부인 들어가고 한쪽 다리에 한쪽 다리에는 이 사람 들어가서 손잡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런 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 몸무게 엄청 났겠죠. 그쵸? 그러니까 딱 이런 모양이에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나서 20년 뒤. 이건 조금 달라졌죠. 20년 뒤 이런 게 들어갔죠. 어땠으면 될까요? 자, 일단 그것만 해봅시다.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난 20년 뒤. 네? 어땠으면 되죠? 그 뒷부분만 보죠. 그 뒷부분만. He died. 이건 쉽잖아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자, 독립선언문에 서명하고 20년 뒤. 이럴 때 대부분 뭐 문제 나오냐면 20 years after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After he began to lose weight 하는 거랑. 그쵸? 앞에 뭐만 붙었어요? 20 years만 그냥 붙었어. 여기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오세요? 20 years. 근데 우리는 보통 뭐 먼저 써요? After 20 years. 하고 뒤에 말을 이어서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20 years after he signed. 자, 그럼 독립선언문은 뭐라고 할까요? 디클레이션 오브 인디펜던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다. 그렇죠? He died 20 years after he signed his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영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쨌든 그럼 이 사람은 누굴까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몇 대 대통령? 3대 대통령입니다. 1대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턴. 2대는요? 2대는 잘 모르겠다. 3대가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독립선언문도 이렇게 작성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이에요. He died.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20 years after he signed. 이렇게 가는 거예요.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똑같은 모양이죠? After he began to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고 나서 몇 년 뒤다 그러면 뭐 two years after he began to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 다 나오고 그냥 이제 2년 뒤 쓰면 after two years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상황이라서 입에 붙여서 그냥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치, 앞에 뭐가 나왔으면 after부터 쓰더라. 그냥 쓰려면 이제 two years after 이렇게 쓰더라. 그거는 이제 입으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 3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기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후 돈도 많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5년 해서 이렇게 성공했으면 참 괜찮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죠? 똑같죠? After he started his own business인데 5 years after he started his own business 이러면 되겠죠? 5 years after he started his own business 이런 식의 덩어리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써봅시다. 자, 5 years after he started his own business he 자, 돈 많고 유명해졌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 덩어리처럼 말했습니다. Rich and famous. Rich and famous. 이렇게 되면 거의 또 뭐 바랄 바가 없죠. Rich and famous. 근데 사실은 famous 하지 않아도 돼요. Rich 하면 괜찮아요, 그냥. 너무 famous 하면 사람들이 막 돈 빌려달라고 막 난리 오거든요. 이번에 그 뭐지? 그 복권 미국에서 그 당첨됐다면서요. 1조 몇천억 원? 엄청, 아무튼 당첨됐대요. 당첨자가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죽을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 일시불로 받았다는 것 같던데 한 번에. 야, 미국 역시 통이 큽니다. 한번 복권 당첨되면 막 그 정도 이제 우리는 복권 1등 하면 몇억 주죠? 많이 주면 30억 주나요? 그렇죠. 30억 어디다 써요? 그렇죠. 그 30%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20억 받잖아요. 20억 갖다 어디 누구 코에 붙여? 내 코에 붙이지. 20억이 아니라 1억만 있어도 좋겠다. 어쨌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5 years after he started his own business 이런 거 덩어리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서 마찬가지로 20 years after he sign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이런 식의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하는 게 꽤나 도움이 됩니다. 하셨죠? 요 마지막에 연습한 after 있었죠? 이것도 한번 잘 연습해 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요 뒷부분 지금 나가는 거 뒷부분은 내일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